냉전 체제 보도록 하죠. 냉전 체제. 냉전 체제의 형성. 그죠? 냉전 체제의 형성. 일단 보조단부터 볼까? 냉전 체제. 콜드워. 냉탕, 온탕, 열탕처럼 냉전과 대비되는 용어예요. 자본주의 진영하고 공산주의 진영이 직접적인 무력 충돌보다는 뭐라고? 자본주의 공산주의 진영이 직접적으로 지들 미국하고 소련은 안 싸워. 지들은 안 싸우고 약한 나라들을 이용해서 싸움을 거기 전쟁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싸우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거의 뭐 우리나라 6.25랑 마찬가지야. 그지? 우리나라 6.25랑 마찬가지야. 싸움은 얘네 으르렁대게 싸우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 지네들도 대놓고 돕는 거지. 근데 지네들은 안 싸워. 지네 나라에서는 절대 전쟁 안 해. 앞으로도 핵폭탄 같은 게 터져도 꼭 지네 나라들 핵 보유국가에서는 안 터져. 엄한 나라에서 터지는 거야, 보도록 하자. 배경.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됐어요. 동유럽에서 공산 정권이 수립되고요. 서유럽에서 공산당이 성장했습니다. 아무튼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됐어요. 성립.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게 돼요. 자본주의 진영, 미국이에요. 공산주의 진영, 소련이에요. 경제협력, 마셜 계획을 발표해요. 그죠? 마셜 계획. 한번 발표해볼까요? 서유럽 경제공동. 미국 국무장관 마셜의 제안에 따라 실시된 서유럽 경제 원조 계획이에요. 유럽 부흥 계획이라고도 해요. 서유럽 경제 원조 계획이자 유럽 부흥 계획이에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에서 경제적인 불안을 틈타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뭐라고?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유럽에다가 경제 원조를 한 거예요. 그게 마셜 계획. 그리고 여기 트루먼 독트린 차례를 먼저 보고 있어요. 모든 나라는 이제 상반된 두 가지 생활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다수의 의지에 따른 생활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은 소수가 힘으로 다수를 억압하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가난과 헐벗음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제도입니다. 자유국가의 국민은 미국이 도움을 주어 자신들이 자유를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루먼 독트린이야.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동유럽의 여러 나라를 공산화하고 터키와 그리스의 영향력을 확대하자. 그래서 47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공산주의 세력 팽창을 막아 유럽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공산주의 세력 팽창을 막아서 유럽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이어서 미국은 마셜 계획을 세워 서유럽의 뭐예요? 대규모, 서유럽의 대규모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어요. 자본주의 진영의 집단 방위 체제인 뭐예요? 나토예요.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결성했어요. 나토. 트루먼 독트린 그죠? 요거는
이것은 트루먼 독트린이고, 이것은 뭐요? 마셜 계획이고, 살처분이요. 먼저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고 마셜 계획을 발표해서 경제 협력을 하고 군사 동맹으로는 나토를 만들었어요. 북대서양. 공산주의 진영은 동유럽 경제 상호 원조 회의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죠? 냉전 체제의 전기.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 내전이 발생했어요. 공산당이 승리하죠. 농민들은 토지 재분배를 주장한 공산당을 지지합니다. 당연히. 이게 대중이라는 게참 무서워. 못 사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면 재분배하자고 그러면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합니다. 자,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도망가서 그저 중화인민공화국을 타이완이죠. 자, 한국은 광복을 하고요. 남북 분단이 되고 전쟁이 6.25가 발생해요. 베트남은 남베트남하고 북베트남이 대립하게 돼요.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죠. 북베트남이 베트남을 통일합니다. 미국이 졌죠. 이건 왜쏙 빼놨냐? 어저께 자료에서 봤죠. 그죠? 복잡하죠, 베트남도. 독일도 봤어요, 어저께.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됐어요. 소련의 베를린 봉쇄, 베를린 장벽을 설치합니다. 쿠바, 소련이 쿠바의 미사일 기지 설치를 시도했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 이 지도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쿠바가 여기 있단 말이야? 미국 바로에요, 미국 바로. 미국에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대부분 여기 살지, 미국은. 여기 살아. 아주 그림같이 살아, 진짜. 그죠? 여기에다가 핵폭탄 하나, 핵폭탄 두 개, 핵폭탄 세개 쏘면, 그죠? 끝장나는 거요, 한마디로. 그지? 끝장나는 거.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게 됩니다. 베를린 봉쇄 한번 보도록 하죠. 미 영프가 서독을 통합하는 정책을 전개하자 동독을 통치하던 소련이 이에 반발해서 서베를린으로 가는 통로를 봉쇄한 사건이에요. 1년 가까이 지배된 베를린 봉쇄는 뭐요? 소련의 굴복으로 해제되기는 했어요. 어저께 그 만화 봤었죠? 그 사진이 제일 정확했어요. 그 지도가. 이 베를린만 그죠? 확대해 보면 이게 베를린 장벽이에요. 여기를 갔다가 이쪽이 베를린이면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그죠? 맞아? 서베를린으로 가는 통로를 봉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요. 그리고 아까 중국 간 거는 그죠? 장제스가 국민당이 일로 갔죠. 그죠? 중화인민 쿠바. 이게 더 이쁘네. 트루먼 독트린이.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자유인을 지원해야 합니다.
46년 그리스에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세력 사이에 무장 대립이 일어나자 미국 대통령은 자유주의 세력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이것을 트루먼 독트린이라고요. 냉전 시대 미국의 기본 외교 노선이에요. 소련은 여기에 맞서 국제 공산당 정부기구인 코민 포럼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립을 한 거예요. 아까 베트남 나왔었죠? 이거 어저께도 읽었지만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베트남에서도 그죠?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베트남 독립정부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미국이 그죠? 베트남 독립을 공산주의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지? 자기네 반대니까 그지? 반대편이니까 무조건 소련 편으로 될 거잖아. 그러니까 그죠? 남베트남에다가 자유주의 정부를 세웠어, 지네가. 그래서 베트남 독립정부를 그죠? 압박한 거야. 15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미군이 철수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통일이 됐죠, 베트남이. 그지? 우리나라처럼 반동강 안 났잖아요. 그죠? 참 대단한 거죠. 배워야 돼. 그 베트남 저 독립한 거는. 그지? 분단 안 되고 대단하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나쁘기는 하지만 저렇게 이산가족, 지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지금 공산주의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안 중요하잖아, 그죠? 같은 가족이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반으로 쪼개진 게 가장 슬프죠. 자, 여기 자세하게 다 봤어요? 아시아랑 아프리카의 독립 볼게요.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독립.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했죠. 어저께 그거 봤죠? 요 지도 봤잖아요. 그죠? 동파키스탄. 그지? 그거 우리 책에도 그대로 있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했어요. 그리고 스리랑카가 독립을 하네요. 스리랑카는 그 밑에 있는 여기가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 이거 먼저 볼까요? 1947년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지역 간 종교 대립의 심화로 그해 힌두교가 많은 인도랑 이슬람교도가 많은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됐어요. 일단 뭐라고? 인도랑 파키스탄으로 분리를 하죠. 이후에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돼요. 이쪽에 있던 동쪽에 있는 파키스탄이었죠. 그죠? 방글라데시로 돼요. 불교도가 많았던 실론섬은 영국이 물러난 후 스리랑카가 됐어요. 여기가 실론섬이에요. 스리랑카. 여긴 불교예요, 불교. 한편 인도와 파키스탄은 분리 독립 당시에 양국에게 모두 개방되었던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싸고 여기는 양국한테 다 그죠? 이게 중요하네. 두 나라에게 모두 개방되었던 지역이에요.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하죠. 시간이 47년도, 그죠? 그 다음에 48년도, 그 다음에 요거는 71년. 다시 돌아와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가 독립한 거 봤어요. 동남아시아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 이후 제네바 회담에서 독립이 인정됐어요. 캄보디아랑 라오스, 미얀마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독립했어요. 이건 네덜란드고 미국이고 영국이고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거죠. 그죠? 제네바 회담 볼게요. 베트남은 5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쪽에 호찌민이 이끄는 공산 정권이 유지되고 남쪽에는 친미 정권이 들어섰어요. 자, 서아시아 볼게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오만, 남예멘, 아랍에미리트 등이 독립하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건국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주변 아랍 국가가 반발을 하겠지, 당연히. 그 동네에 원래 안 살던 애가 갑자기 온거 아니야. 그지? 영국이 약속했다고. 그지? 중동전쟁이 반발하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아직까지 사람 죽이고 있죠. 얘네 돈 많으니까 이스라엘. 중동 전쟁 밖에.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벨푸어 선언으로 그죠? 이 선언에서 뭐한 거예요? 벨푸어 선언이 뭐예요? 전후에 1차 세계대전 후에 유대인의 국가 설립 지원을 약속했어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하고 이에 팔레스타인인들하고 반발해서 네 차례나 전쟁을 벌였어요. 패했어요. 중동 전쟁. 이집트 나세르가 공화정을 수립하고요.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포하죠. 그 정도 보고 리비아는. 리비아 독립 이후 아프리카의 40여 개 나라가 독립합니다. 그죠? 17개, 60년에는 17개 나라가 독립해서 아프리카의 해라고도 해요. 이후에 영토 분쟁이 발생합니다. 아프리카는. 서구 열강들의 부족들의, 거기에는 부족들이 있잖아요. 언어도 틀리고. 영역을 무시한 채로 임의로 국경선을 지네들이 막어댔죠. 그래서 그죠? 독립 과정에서 영토 분쟁이 빈번하게 나타났어요. 다 열강 때문이에요. 어떤 새끼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런 새끼들 때문에. 네덜란드, 미국, 영국, 프랑스 걔네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냉전 체제의 완화 보도록 하죠. 제3세계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이 형성한 거예요. 제3세계 반둥 회의에서 평화 10원칙을 채택합니다. 미소 중심의 냉전 체제 변화에 영향을 줬어요. 반둥 회의 먼저.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린 국제회의예요. 아시아 아프리카의 29개국 대표가 모여서 우리는 비동맹 반식민지 식민주의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이런 평화 공존 원칙을 채택했대요. 평화 10 뭐 미국 소련 지네들끼리 편갈라서 지들 싸우든 말든 그지? 우리랑 상관없는 거잖냐? 그지? 그리고 지네들이 다 식민지란 식민지 다 만들어 놓은 게 미국 소련인데 그지? 반둥에서 미소 중심의 냉전 체제의 변화를 좀 볼게요. 참가국이 늘어나면서 영향력은 커졌지만 그죠? 대부분 나라가 빈곤하죠. 정치 불안하죠. 그죠? 유럽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미소 양극 체제로 유럽의 위상이 하락했어요. 유럽의 위상이 아주 미국이 너무 세. 그래서 어떻게 유럽 공동체를 결성하게 돼요. 유럽 경제 공동체는 EC, 유럽 공동체는 EC, 유럽 연합은 EU예요. 그 과정이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이 EU라고 그러죠? 국제 질서의 변화, 다국화.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 반대 운동, 중국과 소련의 이념 국경 분쟁, 프랑스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탈퇴, 제3세계의 등장, 유럽 통합 운동 등이 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극화, 그죠? 지금은 양극화잖아요, 양극화. 미국, 소련. 그런데 다, 뭐 지들끼리 싸우든 말든 이 나머지 나라들이랑 하나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긴장 완화 분위기 형성 볼게요. 닉슨 독트린 발표 할게요. 냉전 체제가 완화됩니다. 이념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게 돼요. 일본, 미국의 지원,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걸로 미국은 왜 성장했어? 미국하고, 그죠? 미국이 많이 도와줬어요. 6.25 전쟁이랑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경제가 성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경제 대국이 됐어요. 제2죠.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다 해먹죠, 지금. 중국, 문화대혁명.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강화를 위해 실시한 거예요. 그죠? 정치 분열, 사회 혼란이 심화됐고,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합니다. 경제 성장이 이룩됐죠. 텐안먼 사건 볼게요. 정부가 민주화 요구 시기를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볼게요. 문화대혁명 볼게요. 마오쩌둥의 사상을 강조하고 중국의 전통문화와 자본주의를 부정하였으며 철저한 사회주의 실현을 추구하였대요. 문화대혁명은. 뭐까지 부정해? 전통문화까지. 그죠? 철저한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도 부정하고. 1989년 6월 중국의 학생과 시민들이, 그지? 텐한먼? 천안문이겠지, 그지?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평화적으로 전개하였어요. 그러나 정부는 무력으로 이들을 해산시켰어요. 이 과정에서 무력으로 해산할 때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요것만 하나로 보도록 하죠. 우리 책에는 안 나온 거 대약친 운동부터 볼까요? 철은 산성이 많아서 쓸모가 없어. 올해도 흉년인 것 같아. 중국은 1950년대 후반에 대약진 운동을 벌였어요. 공업에서는 철강, 농업에서는 곡물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생산을 늘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계속된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은 오히려 급속히 감소했어요. 수많은 농민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이 대약진 운동은 실패가 됐어요. 문화대혁명 볼게요. 대약진 운동이 실패 후에 공산주의 이념이 다소 인기를 잃은 듯하자 마오쩌둥은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 습관을 몰아내자라면서 대대적인 이념 투쟁을 했어요. 이걸 문화대혁명이라고 해요. 10여 년간 계속된 이 운동으로 중국의 발전은 크게 지연됐어요. 혁명의 분위기에 들뜬 젊은이들에 의해 각종 문화재와 예술품이 파괴됐어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죠? 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끝났대요. 다 읽어볼게요. 고대로 나와요. 제3세가 지지한 평화 5원칙 볼게요. 54년 인도의 델리에서 중국의 저우원라이와 인도의 네루가 손을 굳게 맞잡았어요. 두 사람은 이념을 초월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어요. 이 만남에서 평화 5원칙이 발표된 거예요. 이 원칙은 제3세계 국가 대부분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죠? 평화 10원칙에 합의한 반둥 회의 볼게요. 인도네시아, 그죠? 반둥에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나라들의 총 인구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었어요. 하지만 이 나라들은 그때까지 국제 정치에서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회의에서 그들은 저마다 다른 입장 때문에 공통된 의견을 찾기 어려웠지만 세계 평화와 협력을 위한 10가지 원칙에 합의했어요. 그죠? 이러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협력은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 질서를 변화시키는 계기는 됐다라는 거. 제3세계 국가들은 미국, 소련 등의 강대국들이 일방적으로 국제연합을 주도하는 것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국제연합총회에서 커다란 세력을 형성하여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지요.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제3세계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미국과 소련들의 강대국들도 이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 마셜 계획부터 보자. 47년, 미국 국무장관 조지 마셜은 서유럽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 계획을 밝혔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유럽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어요. 마셜 플랜이라고 부르는 이 계획에 의거해서 48년부터 4년간 120억 달러 유럽의 여러 나라에 지원했어요. 그 결과 유럽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이를 도와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언권이 센 나라로 자리 잡게 됐어요. 한국전쟁 덕분에 되살아난 일본. 아까 일본 베트남 전쟁하고 한국전쟁이라고 그랬지, 6.25, 그죠?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군은 한국에 가까운 일본에 군수물자 보급기지로 삼았어요. 군수물자, 전쟁할 때쓸 군수물자 보급기지를 세웠어요. 그러자 갑자기 일본이 바빠졌어요.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으로 기계를 돌려야 했어요. 이를 계기로 패전 후 침체에 빠졌던 일본 경제는 기적적으로 되살아나게 됐어요. 또 일본에 있던 미군이 빠져나간 틈을 메우기 위해 일본은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 예비대를 만들었어요. 한국 전쟁으로 일본 경제와 군대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 뭐 볼게. 차를 사본 보도록 하죠. 닉슨 독트린 볼게요.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피하겠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피하겠다.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 정치적 과잉 개입은 하지 않으며 아시아 각국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하겠다. 미국 대통령 닉슨은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자제하고 아시아 각국의 방어를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게 닉슨 대통령이. 이후 미국과 중국이 그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정식 외교 관계를 체결하고 서독과 동독이 동시에 국제연합에 가입했고 미국과 소련이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맺어서 군비 축소에 합의를 하는 등 그죠? 냉전 체제가 완화됐대요. 그거 한 수로 그죠? 대단한 거죠? 그죠? 자,